안녕하세요, 케니입니다. 동사표 첨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이 사진이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왔어요. 참 감사한 일이네요. 일단 하나씩 볼 건데, she take인데 이거 왜 틀렸지? 내가 전날 줬던 숙제에서 내가 분명히 이거 첨삭을 해줬을 텐데. 네, 해줬어요 제가. takes라고 내가 분명히 보내줬는데. 틀렸죠. 첫 문장부터 틀리니까 나머지도 다 틀렸겠네요. do not으로 썼고, did not, will not, is not, has not이라고 썼고, 제가 냈던 숙제가 종이에 두 번씩 써서 제출하라는 숙제가 있는데 그거 깡그리 무시됐잖아요, 지금. 그죠? 이렇게 입맛에 맞는 것만 하면 안 돼요. 왜냐면은 내가 그 숙제 첨삭한 영상에다가 담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인간은 그냥 이득 추구의 동물이라서 본인이 그렇게 해서 숙제를 틀려도 불이익이 없으면은, 그러면 그냥 숙제를 빨리빨리 틀리면서 해버리는 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배치한 건데, 그걸 안 하니까 바로 틀리잖아요. 그죠? 저는 이 숙제 여기까지 볼 테니까, 왜냐면 내가 여기서 고쳐주면 또 그거 다 써야 되잖아요. 난 그거 할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러면 학생도 기분이 많이 상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할 건데, 그거 제가 종이에다 써서 제출하라는 거, 그거 먼저 제출을 해야 돼요. 괜히 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하잖아요. 그럼 실수가 싸그리 사라져요. 본인이 해보면 알 겁니다. 본인 스스로 자신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 안에 여러 명 살고 있으니까. 무의식한테 메시지를 그렇게 안 주면은 안 고쳐져요, 진짜로. 아마 덤벙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. 근데 그 덤벙거림이 사라지게 된다니까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피곤할 수 있어요, 학생. 그죠? 숙제도 많을 테고 뭐할일 많을 테니까 피곤할 수 있는데, 선생님 지금 시간이 1시 54분인데 이러고 있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합시다, 제대로. 여기까지 일단 저는 하겠습니다. 그거 일단 종이에 써서 그거 먼저 제출하세요.